차수하여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예배하고 질문하는 태도와 똑같이 열두보살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보현보살이 등장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할 때는 문수보살이 질문한 것을 부처님이 답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질문을 합니다. 보현보살이 질문한 내용은 바로 밑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보현보살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대자대비하신 가장 자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그 말이죠. 원컨댄 바라오컨댄 그 말이죠. 이 보임에 여러 보살 대중을 위하시며, 이 원각경 원각회상의 모임 여러 보살 대중을 위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한 그러한 내용이죠. 또 말세의 일체 중생을 위하시어 위하옵소서, 그렇게 말이 되어 있죠. 지금 이 모임에 참석한 여러 보살 대중을 위하시고 또한 말세의 일체 중생을 위하시어서 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식 묻는 말은 이겁니다. 수 대승자 대승법을 닦는 사람이 문자 원각 청정 경계의 운하 수행이 있고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들으냐, 원각의 법문을 들을 적에 말이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의 질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여쭈는 겁니다. 원각의 가장 청정한 그런 경계. 경계라는 것은 바로 법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원각의 청정한 법을 들을 적에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요. 경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은 불교에서는 경계란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경계라는 말은 한계를 경계라고 하지요. 이쪽 밭과 이쪽 밭 한계 경계선을 경계라고 하는데, 경상 남도 북도 경계가 있고 추풍령 그거는 충청도하고 경상도 경계죠. 38선은 이남 2부 경계고 그런 경계를
말하지만은 보통 불교에서는 경계라는 말은 대상을 경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염불을 하면 아미타불을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을 할 적에는 아미타불이 대상입니다. 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고 아미타불이란 부처님은 나의 염불을 할 대상이죠. 그걸 경계라고 하고 또는 법을 경계라고도 합니다. 육진경계 그렇죠. 색성향 미촉법. 그것은 육진경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근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육근이 반연할 하나의 경계입니다. 법도 되고 법이라고도 하고 또한 상대를 경계라고도 해요. 상대. 그러면 주관은 주체가 되거니와 객관은 모두 다 경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경계라는 말이 어떤 땅과 땅의 한계, 그런 경계선만 경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대상이나 상대나 법이나 자관, 객관의 세계를 모두 다 경계라고 합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설명 안 합니다. 그렇게 알으시면 됩니다.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 청정한 법을 들을 때 말이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문수보살이 질문하신 것은 무명에 대해서, 근본 무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죠. 그러니까 원각이 어떻게 해서 중생에게 무명 번뇌가 생겼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체에 대한 법을 물었지요. 그러나 이제 보현보살이 질문하는 것은 천진의 그런 근본 무명보다는 연기를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에 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문수보살은 불을 뗄 때 불을 질문했다면 보현보살은 불이 타오르면 연기가 나거든요. 그러면 연기와 같은 그런 연기법을 묻는 거죠. 연기. 불교에서는 연기법을 가장 많이 말하죠. 12인연법, 12연기. 인연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주만법이 생긴다는 그런 설명이 연기법이라요. 불을 떼면 연기가 나듯이 마음 생각이 자꾸 움직이면 어떤 인연의 생기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혼할 때 가정이라고 하는 인연이 형성되지요. 결혼을 할 때 가정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지 결혼 안 해버리면 부부간 아들딸의 그 연기가 형성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결혼할 때가 벌써 움직인 거예요. 한번 사람 팔자가 결혼할 때 크게 바뀌죠. 세 번 바뀌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벌써 인간으로 탄생했으니까 그때 운명이 한번 크게 결정돼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일반 사회 사람들은 결혼할 때 또 크게 바뀝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면은 가정을 갖게 되고 또한 직장이나 아들, 딸을 가지게 돼서 하나의 그 집을 형성하니까 그때 부귀, 영화, 영달, 영욕, 고락, 성서가 결혼함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그때로부터 크게 발달하니까 그래서 결혼할 때 크게 바뀌는 거죠. 세 번 바뀐다면 그 다음은 뭐 말 안 해도 되죠. 마지막 종말,
눈 감고 갚으리면 그것도 또 그 짜이니까 크게 바뀌는 거지. 예? 그게 모두가 연기법이라. 이 세상에 부모를 의지해서 탄생하는 것도 연기요. 또한 성장해서 내가 가족을 갖고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을 두는 것도 큰 연기요. 또 세상을 근매진해서 세상을 그만두는 것도 큰 연기 아니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운데 토막이 제일 중요한 거죠. 중간. 현재가 가장 중요하죠. 과거는 물을 필요가 없고 미래는 아직 안 당했으니까 현재 창작한 년 그대로 미래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연기 가운데는 현재와 미래가 가장 중요한 거요.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이제 묻는 것은 어떻게 묻느냐 하면은 모든 이 현실이 중생계가 모두 환이다. 허망한 눈홀림과 같은 환이라면 어떻게 환을 가지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또 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일에 저 중생들이 환과 같은 것을 아는 몸과 마음이 또한 환이라면 어떻게 환으로서 또 환을 닦습니까? 환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도 사람들은 환수를 많이 그 요술쟁이 요술을 많이 부리는 그러한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 탄생하신 불보살들이 주로 이제 묻는 것이 환을 가지고 질문하는 게 많습니다. 환. 환이란 말은 요술, 눈홀림. 요술한자, 눈올림 환자. 세상이 다 허망하다고 환과 같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허망하다는 것은 요술쟁이가 요술을 부릴 때 눈 속이어서 눈올림으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잠시 있다가 그게 사라지고 보면은 실체도 없이 허망하거든요. 그래서 백년 세사가 하나의 환과 같다라고 하지요. 100년 동안 세상에서 사는 일이 전부 다 환이다, 환. 그래서 원나라 때 최고 고승인 그 중봉선사는 중봉선사. 중봉스님. 원나라 때 고승인데 그 스님 저런 환주암이라고 했어요. 별일은 지금 멋들어지죠? 환으로 머무른 암자다 말이야. 환주암. 인도 사람들은 그 환을 많이 보고 듣고 많이 접하게 됩니다. 환. 그래서 여기서는 이환 수환이라. 환으로서 환을 닦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중생으로 할 것도 없고 부처가 될 필요도 없는 거요. 환으로 본다면 모두가 환이니까. 그러나 또 안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환 수환이라
환으로서 환을 닦는다. 환으로서 환을 닦는. 그게 필요하다 말이야. 우리가 수행하는 그것 자체도 환이지만, 그러나 수행을 안 하면 해탈을 할 수가 없으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마. 괴로움을 받는 것도 사실은 환이라 해요. 괴로움을 벗어나서 극락을 추구하는 것도 환한 환이다마. 그러나 환이라고 해서 환내를 느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살할 필요는 없잖아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이 한 백 몇 년 있으면 다 이 현재 뭐야 인생살이가 다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보면은 환이죠 사실은. 그렇다 해서 인생살이가 일장충몽이라고 해서 그걸 가만히 그냥 자살을 기도하거나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두 손 이렇게 묶어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보람된 일을 해야 되거든. 보람된 일을 하는 것이 이환수환이다. 환으로서 환을 닦는 거예요. 법부가 성인이 되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그러한 역환, 그러한 수행이 환이지만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락세계도 환주장엄 세계라고 합니다. 사실은 극락세계. 지금 환법이 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극락세계를 다른 경전에 환주장엄 세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극락세계 같이 그렇게 좋은 세계도 사실은 환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것도 역시 환이다만. 그래서 환으로 머무른 유지든 장엄든 장엄 세계라면. 그래도 이 사바세계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좋고 금은 칠보로 장엄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제일 좋은 그 세계이기 때문에 극락세계를 장엄세계라고 하는데, 그러나 환주장엄세계라고 환으로 그것도 된다는 거예요.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고 하는 그것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초발심 자경문에 나오죠. 여환비기라. 이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미지서 기초공사를 저것으로 해놔야 보현보살장하고 보안보살장 이 설법을 들을 때 책에 가서요 세뇌부터 해야 돼요. 한과 같은 자비와 지혜, 부처님과 보살이 되어서 중생을 구제하고 교화하는 자비와 지혜가 굉장히 가장 좋고 뛰어난 법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환과 같은 자비와 지혜라 해서 여환비기라고 합니다. 환과 같은. 환과 같다고 했지 환이라고 직접적으로는 안 했죠. 예? 환과 같다 이거예요. 본래의 본체의 진리 자체는 텅텅 비고 고요하고 정멸하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게 끊어졌거든. 본래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자리요. 그런데 어찌다 보니까 중생도 생기고 중생이 발심해서
도를 닦아서 해탈을 얻게 되면 부처가 되기도 하고, 본래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 부처와 중생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중생이 생기고 부처가 생기는 그것을 환으로 보는 거예요. 본래의 자체는 환을 떠난 이환의 세계로, 이환의 진리로 보지만, 그 환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로 연기법으로 이루어진 허망한 법들을 환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야 이 보현 포살장 법문을 소화시킬 수 있어요. 나는 처음에 공부할 때 반야심경에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몸도 없고 의식도 없다. 무아니 비설심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응이 생겼어요. 그래서 행자 때도 반야심경 볼 때 우리 은사스님한테 해인사 백년함에 보자 원자 도원스님한테 질문을 해도 그야말로 통쾌한 답을 못 들었어요. 백룡성 스님께서 번역된 그 번역하신 금강경을 보아도 해득이 안 돼요. 또 희랑대의 어떤 노장이 금강경을 평생 독송한 그 노장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어요. 반야심경에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몸도 없고 의식도 없다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는데 부처님이 거짓말 하셨느냐 말이야.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거든.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왜 부처님의 반야심경 법문과 왜 합치가 안 되느냐 말이야. 나는 공안을 따로 찾지 않고 그것이 나에 대한 화두, 공안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문제가 아마 화두가 될 거예요. 지금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몸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없다고 했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유가사 도성암에서 그때 한 1년을 살았는데 유가사 도성암은 대구에서 80리 떨어진 천풍 쪽이라요. 천풍. 유가사 도성암에서는 도인이 1000명 나온다고 하는데 신라 때에서 붙어서 58명이 나왔다고 해요. 도성암 터에 도성국사가 창건한 절인데 우리 은사스님이 밥만 먹으면 온만이 밥매운 개라고 해요. 관세음보살 육자주. 그래서 온만이 밥매운 온만이 밥매운 밥만 먹으면 가서 법당에 극락전에 가서 방석 펴놓고 절 몇 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금강권 이렇게 쥐고 온만이 반매고 온만이 백일을 했어요. 백일 기도로. 온만이 반매고 하고 보니까 두 가지 기적은 있대요. 좀 내기력이 밝아져요. 그때 이제 사람 한 사람이 올 거라 해서 밥 한 그릇 더 해놓으면 꼭 한 사람이 또 오고 높은 산 꼭대기인데 오늘은 두 사람이 오겠다. 내일은 세 사람이 오겠다 하고 그때 당해서 밥을 두 그릇 해놓으면 꼭 두 손님이 오고 그래요. 그때 해암스님이라고 해인사 원당함에 해암스님이 찾아왔어요. 그때 내가 해암스님 한 분이 오실 줄 알고 밥을 한 그릇 더 했더니 늦게 이제 오셨대요. 해암스님이 전남 장성 출신이라서 나하고 고향이 똑같아요. 종경 스님으로 계시다가 떠나셨죠. 그 스님은 오셔가지고 밤새도록 그야말로 정진하고 계시대요. 앉아. 내가 가서 해암 스님 보고도 더욱더 내 공부하는 것이 분발이 되었었죠. 가끔가다 질문도 내가 하고. 그러나 해암 스님한테 질문해도 그때 내의 그 후련한 것이 가시지를 않아요. 속에 뭉클한 것이. 후련이 가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100일 동안 온만이 반념을 해도 별 신통한 곳이 없고 두 가지 뺏기는 기적이 나타난 거 믿어서 아는 거. 또 기억력이 좋아서 과거 수십 년 전 어려서 3살 먹을 때 한 것 그것까지 기억이 다 나요.
그런 정도 가지고 공부라고 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늘 옷만이 받는 여섯 자가 머릿속에 빙빙빙이 돌아요. 물고리 같이 되었었어요. 요렇게. 옷만이 받네요, 옷만이 받네요. 나의 마음속에는 이 동글동글해. 그게 옷만이 받네요. 늘 하니까 동글동글하니 저런 고리같이 되었습니다. 나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요. 하나도 꾸밈 없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봐도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몸도 없다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나.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옷만이 반내옴도 하지 말고 모든 생각도 하지 말고 모두를 한번 놓아버려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벽안단에서 나 혼자 이제 그때는 내 스스로 내 나름대로 개발한 거죠. 그래가지고 가만히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모든 생각 다 안 하고 그럴 때 순간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도 의식하지 않고 내가 도성암 벽안당에 앉아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는 것도 의식하지 않고 그때 순간적으로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또는 몸도 없고 의식도 없다는 것을 비로소 내가 체험해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4.19 직후에 영천 은혜사에서 그때 23살 때입니다. 금강경을 처음 강의했죠. 영천 은혜사에서. 그때 내가 체험한 그것을 가지고 금강경 법문이 공돌이 아니오. 그것을 막힘없이 많이 써먹었어요. 몇십 년 써먹었어요. 지금도 그 효과가 조금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 좋은 약을 먹어놓으면은 그 약 효력이 있잖아요. 동삼 한 뿌리 먹어놓으면은 뭐 평생 간다는 말처럼 그와 같이 그때 비로소 모든 세계가 환인 줄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한번 깊이 한번 되새겨 보세요. 나 체험담인데 그러니까 모든 생각에서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선이다 악이다 규정을 하는 거지 그 생각 관념적인 그 관념이 사라져 버리면 정말 몸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절대의 세계 모든 현상계 현실 세계는 다 환으로 보이고 또한 실체가 없는 험한 것으로 자기 자신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부처님의 법문을 보아도 어려운 게 없어. 그때 큰 소득을 내가 얻은 거예요. 원래는 얻을 바도 없고 잃을 바도 없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느낄 때가 있어요. 체험할 때가. 여기서는 모두가 환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만일에 저 중생들이 환과 같은 줄을 아는 몸과 마음이 또한 환이라면 어찌 환으로서 도로 환을 닦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환과 한을 가지고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